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양철쭉 아젤리아를 소개합니다. 아젤리아는 환경만 맞으면 연중 언제든지 꽃을 피운답니다. 화려하고 커다란 꽃이 피며 꽃이 피면 한 달 정도 오래 피어 있는 것이 매력이랍니다. 진달래과의 한 품종으로 높이는 1m 정도까지 자라고 잎은 타원형의 피칭 모양입니다. 5월에서 6월에 흰색, 붉은색, 자주색 등의 다양한 색의 꽃이 피는데요. 그 종류와 색깔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랍니다. 중국의 쓰촨성, 사촨성, 윈난성, 운남성 등지가 원산지이며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개량한 품종이랍니다. 규범집의 표기로는 어젤리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철쭉이라고도 하며 아델리아, 철쭉 아젤리아 등등으로 불리우며 꽃의 모양에 따라서 핑크스타 등으로도 불리운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꽃의 색깔이 더 선명하고 화사하게 기울 수가 있어요. 통풍과 주변의 습도에 신경을 쓰고 겉흙이 마르면 흠뻑 관수해 주는데요. 꽃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저면 관수 방식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아요. 화초 관리의 관건은 빛과 통풍, 수분이랍니다. 작은 정성만 있으면 집안 가득 싱그러운 기운을 불어넣어서 답답한 실내의 푸른 기운이 감돌게 할 수가 있답니다. 보기 드문 한파로 올겨울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실내 화초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네요. 화초 관리의 관건은 뭐니뭐니해도 빛과 통풍, 수분이지요. 하지만 실내에서 키울 경우 적은 광선량과 건조한 환경, 그리고 환기 불량으로 그리 쉽지는 않아요. 자칫 정성스레 키운 화초를 볼품사납게 만들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지요. 특히 겨울이 최대 고비랍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잘 키운다는 말보다는 잘 죽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식물은 한번 상하게 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작은 정성만 있으면 집안 가득 싱그러운 기운을 불어넣어 답답한 실내의 푸른 기운이 감돌게 할 수가 있지요. 화초의 크기와 성질에 따라 화분 배치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환기하고 물주기는 기온 올라가는 오전 10시께 주는 것이 좋고요. 항상 적절한 수분과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 등을 잘 맞춰줘야 건강한 식물로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농촌진흥청은 식물체가 죽게 되는 치명적인 원인 7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토양의 건조, 과도한 관수, 밤의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낮에는 너무 강한 햇빛, 고온, 건조, 햇빛이 없는 경우로 요약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 과도한 관수는 식물체 잎을 처져버리게 만든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강한 광선에 빨리 처지는 식물이 있다. 낮 온도가 높았던 곳에 있었던 식물일수록 밤에 저온은 치명적일 수 있다.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상해를 주기 쉽상이다. 창틀에 둔 식물체는 대체적으로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절대로 식물을 창과 커튼 사이에 두면 안 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